366쪽 1장 본문 이어서 하겠습니다. 성단이 위 대경공왈 피 대부야며 아 대부야니 오하 외피제리오 하며 성간은 사람 이름이에요. 성간이라는 자가 제경공에게 일러 말하기를 제경공이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피 장부야며 저피자는 성현을 가리킨다고 밑에 이제 직주에 나와 있어요. 저 성현들도 장부이고 피 장부야며 저 성현들도 장부야며 아, 장부야니, 나도 대장부니, 저들 성윤도 장부고 나도 장부니, 오 하웨 피제리오, 내가 어찌 저들을, 저 성윤들을 두려워하겠는가, 라고 하였다는 거예요. 성간이라는 자가 제경공에게 그런 말을 듣고. 또, 안연이 왈, 안연이 왈. 안연은 무슨 말을 했냐면, 순하이냐며 여하이냐오. 순임금은 어떤 분이며, 나는 또 어떤 사람인가. 유의자.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는 사람, 유의, 함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이제 큰 일을 하는 걸 얘기하죠. 유의자, 역, 약시라 하며. 그렇게 좋은 훌륭한 일을 하는 자는 또한 약시 이와 같다. 여기서 시는 또 순임금을 가리켜요. 그래서 이와 같이 큰 일을 훌륭한 일을 하는 자는 또한 순임금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하였고 안현은 순임금이나 나와 똑같이 하늘이 준 본성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큰 일을 하면, 나도 순임금 같이 큰 일을 하면은, 순임과 나가 똑같이 되는 것이다 하는 거죠. 또, 공명의는 말하기를, 공명의왈, 문왕은 아사야라 하시니, 문왕은 나의 스승이다, 라고 하셨으니, 이건 주공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공이, 아버지인 문왕을, 문왕이 나의 스승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공이 기기 아제리오 아닙니다. 주공이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주공께서 어찌 나를 속이셨겠는가? 이런 말을 공명이가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세 가지 사례는, 맹자께서, 지금 지인, 이 문공, 나중에 진문공이 세자였을 때 지금 이제 이러한 말을 한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선한 성품을 태어났고 누구나 그 선한 성품을 잘 발휘하면은 누구나 요순과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말을 이제 믿지 못하니까 이런 이제 세 가지 또 다른 사람들이 한 이야기들을 지금 세 가지 경우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가는, 요 밑에 풀초 밑에 볼견자에 있는 자는, 빙그레 웃는 모양, 완자에 완. 그래서, 가는 고완의 반절이다. 관, 이렇게 읽는 거래. 지금 이제 간이죠. 간으로 우리가 읽죠. 성간은 인성명이라, 사람의 성명이다. 사람의 이름이다. 피는 피대장부야며 할때 피자, 저 피자는 위성현야라 성현을 이루는 것이다. 유의자 역 약시는 안전히 말씀하신 유의자 역 약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인능 유의즉 개여 순야라. 사람이 능히 그 훌륭한 일을 하면 모두 다 개여순, 순과 같이 될수 있다.
것과 같다는 말을 한 것이다. 그것을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운명은 공명, 의에서 공명은 성이고 의는 이니 노나라 전인야라. 노나라 무슨 사람이다. 노나라 회원입니다. 문왕 아사야는 문왕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한 것은 문왕 아사야라고 한 것은 개주공지언이다. 주공의 말씀이다. 주공의 말씀이다. 공명의가 역이 문왕 위필 가사라. 공명의도 또한 문왕으로서 반드시 스승을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공명의 또한 문왕을 스승으로 삼을 수 있다고 여겼다. 고로 그래서 송 주공지언 그 주공의 말씀을 외워서 주공의 말씀을 외우고 이탄 그리고 이 감탄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감탄했냐? 기 불악이야 아니라 그 나를 속이지 않았도다라고 나를 속이지 않은 거 그것을 감탄했다는 거예요. 맹자 기고 세자 이도 무 이치 맹자께서 입이 고했다는 거죠. 맹자께서 무엇을 고했냐면 세자에게 고하기를 이도 무이치 도는 두 가지 이치가 없다는 것을 이미 세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이 부인 다시 인용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인용했냐? 타 3번 이세 가지 말을 인용했다는 거죠. 선관과 안현과 공명의의 말을 인용을 해갖고 이 명지하시니 이것을 밝히셨으니 그것을 밝혔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냐? 욕세자 독신 역행 이사성현이요. 무엇을 하고자 함이냐면은 세자가 독실히 믿고 독신 역행 아주 힘써 행해서 이사성현 성현을 스승으로 삼는다. 성현을 스승으로 삼게 하고자 한 것이라는 거죠. 욕자가 이제 맨 나중에 해석하시면 돼요. 또, 무엇을 했냐면은, 부당, 부구, 타설야, 신이라. 또, 마땅히 다시 다른 설을 구할 것이 없다. 구하지 않게. 그 밖에 더 다른 설을 구하지 않게. 하고자 하신 것이다. 여기 여기까지 다 밑에까지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세자가 그 독실히 믿고 힘써 행해서 성현을 스승으로 또 삼고 또 부당 무구 타설야라 마땅히 다른 설을 다시 구하지 않게 하고자 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 이세 가지의 사례를 들어서 밝힌 것이다. 대주보죠. 주자왈 맹자인 삼단설화.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께서 이세 가지 설화를 인용해서 그래서 교인 여차 밟은 용맹 강전이면 사람으로 하여금 여차 이와 같이 발분하고 용맹해서 용맹하게 발분한다는 거예요. 아주 용맹 발분해가지고 향전 앞을 향하게 한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이 성현으로 가는 길을 이 믿고 밟은 용맹하게 앞에 나아가게 한다면 있어죠. 그러면은 일용지간에 그 평상시 생활하는 사이에서 일용지간에 부죽 존유 뭐 하나
이 남김이 없이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남김이 없이 하냐? 1호 인욕지사. 그러니까 터럭 하나만의 1호, 터럭 하나만큼의 인욕의 사사로움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성현으로 나가기를 용맹 발분하면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터럭 하나만큼의 사사로움도 그것을 남기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인욕지사. 제저이면 그 속에 있으면은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이소리예요. 차외 갱무별법. 차외 이 밖에 다시 특별한 법이 없으니 따로 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 밖에. 약 여차면, 만약 이와 같다면, 만약 이와 같다면, 약 여차면, 육의 분신, 빠를 신자요. 떨칠 뿐, 빠를 신. 육의 분신, 흥기, 처하야. 만약 이렇게 하면은, 아주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목표가 확실하니까 자기의 이러한 사욕을 떨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흥기하고 분신한 그러한 것이 있어서 방유전지 가하 공부. 바야흐로 전지가 있다는 것은 바탕이 있는 거예요. 그 바깥 땅이 있어서 가하 공부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근본이 딱그 잡혀 있기 때문에 유전지에서 가하 공부를 할수 있지만은 불연이면 그렇지 않으면 불연이면 즉시 화지루빙이에요. 화지루빙. 하나. 화지루빙이라는 것은, 기름 덩어리에다 그림을 그린다는 게 화지. 기름 덩어리에다 그림을 그리고, 새길루 자요. 새길루. 어디에다 새기냐? 얼음에다 새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덩어리에 그림을 그리면, 그림이 먹히지가 않겠죠. 잘 그려지지가 않겠죠. 그리고 루빙 얼음에 새기면은 금방 녹아서 그 새긴 게다 없어지겠죠.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본이 딱 잡혀서 아주 발분해가지고 용맹정진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이게 이 기름 덩어리에 그림을 그리고 얼음에 조각하는 것 같아서 진실 등력차라. 진실하게 힘을 얻을 곳이 없게 된다. 무진실 등력처럼 진실하게 힘을 얻을 곳이 없게 된다. 운봉호시 말하기를 성지 본선하야 우리의 그 성품이 본래 선해서 요순 무이여 인이나 요순도 다른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것이지만 요순도 모든 사람들과 다 똑같이 그 성품이 본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행지불력인은 그 행함에 힘을 쓰지 않는 사람, 행지불력인 그 자기 수양을 함에 그 발분해가지고 아주 흥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 힘을 쓰지 않는 사람인 경우에는 자이요 모순이라 저절로 모순과 다르게 되는 것이다. 모순과 그 자신
저절로, 그 본성, 성품은 다 똑같지만은, 행동에서, 힘을 쓰지 않기 때문에 요순과, 다르게 되는 것이라는 거야. 돕는 거죠. 금 등을 절장 5단이면 장 50리나 유가이 위선국이니 서해왈 약이 불명현이면 월질이 불축하니이다. 지금 그 등나라를 절장, 긴 곳을 끊어가지고 절장, 5단, 짧은 곳을 보충하면 장 50리나 그 50리 정도 될 것이지만, 그 땅이 길쭉하고 뭐 이렇게 그이 제대로 여러 가지가 자리가 잡히지 않은 그이 지역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 나라가. 그래서 긴 곳을 잘라서 짧은 곳을 보충한다면 한 50리 정도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유가이 위선국이 그래도 오히려 가이 위선국 좋은 나라가 될수 있다는 거예요. 있으니 비록 50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은 잘 통치를 하면은 훌륭한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가이 위선국이니. 서경에 이르기를, 약이, 만약에 약이 불명현이면, 명현은, 약이 독해가지고, 정신이 어찌어찌한 거예요. 만약,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이 어찌어찌하지 않으면, 어지럽지 않으면은, 골질이, 그 병이, 불추, 라 합니다. 추자는 나을 추자예요. 병이 나을 추.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소경 10명편에 나오는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그이 정치를 하는데 아주 그 정신을 바짝 차려 가지고 온 힘을 다 쏟아서 해야지 나라가 정치가 잘 구현될 수 있다 이런 말을 그 당시 이제 은나라 고종하고 이제 부열 간의 이제 대화하는 내용이 이제 서경에 있는데 거기에 이 말을 쓴 거예요. 약이 약을 먹었는데 그 어찔어찔하지 않으면 약이 독해서 그 병이 낫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명은 반절이다. 그 다음에 현은 음이 현이다. 절은 유 절야라. 여기서 절장할 때 끊을 절자는 유 어. 이것도 끊을 절자죠. 절과 같은 것이다. 서는 상서 10명편이다. 여기서 서라고 한 것은 상서의 10명편을 말한다. 서는 음이 열이다. 이렇게 되죠. 열. 부열에게 이제 명령한, 그러한 10명편이에요. 명현은 괴란이라. 괴자도 어지러울 괴자요. 5대 반절이다. 괴란이다.
정신이 어지러운 것을 말한다. 온 등국이 수소나. 이것은 무엇을 말한 것이냐면, 등나라가 비록 작지만, 유족 위치니 좋게 다스릴 수 있으니, 오히려 잘, 정치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정치를 오히려 잘할 수, 잘 다스릴 수 있으니, 치는 거성이다. 다만, 공안어 비근하야. 공안어 비근하야. 뭐, 이제 다만 두려운 것은, 다만 걱정이 되는 것은, 안어 비근. 비근함에 안주해서, 안어 비근. 낮고 가까운 것에 안주해가지고, 비근한 것에, 비근함에 안주해서, 불농 자극. 능히 스스로 극복하지 못한다면, 그렇다면은 즉 부족이 거하기 위선이 아니라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면은 거악, 악을 제거해서 이 거악, 이 위선, 선을 행하기에 부족할까봐, 그것이 부족할까봐 그것이 두려운 것이 되는 거예요. 너무 다만 두려운 것은 비근한데 안주해가지고 능히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악을 제거하고 선을 하지 못할까봐 그것이 걱정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한 것이다. 언자가 거기까지 거리는 주자와 주자 말씀하시기를 주자 말씀하시기를 등소 하여 등나라가 비록 작아가지고 불과 여금 이량이나 지금 한 고을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 고을과 같이 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금 한 고을에 불과한 그만큼 작은 나라라는 거죠. 그렇지만은 맹자 지설 가위 선국이라 하시고 맹자께서는 다만 설하시기를 가위 선국 아주 좋은 나라가 될수 있다. 를 잘해서 비록 작지만 훌륭한 나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맹자가. 그리고 종 끝내는 근데 불성 이고 재양지 분자 고지라. 근데 끝내는 불성 이루지 못했다는 거죠. 뭘 이루지 못했냐? 이고 재양지 분자 고지. 제양지군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앞에 제선왕이라든가 양해왕 같은 인군에게 고한 것과 같이 해서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그 제한되는 내용이 많았겠죠. 그래서 좋은 나라를 이룰 수 있다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로 제 나라 제선왕이나 양해왕 같은 인물에게 고한 것처럼 이루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인요위 성현입니다. 수시 맹기여 수시 맹기를 여 복, 명현지, 약하야. 이제, 신고지, 지리오. 인요위 성현이면, 사람들이 성현이 되고자 한다면, 사람들이 성현이 되고자 한다면은, 모름지기 수시 맹기 아주 맹렬히 그 걸치고 일어나서 여복 명현지약 마치 그 어찔어찔한 그 독한 약을 먹는 것 같이 해가지고 이제 신고지칠 그 아주 깊은
높은 고지적인 그 병을 제거해야 하는 것이다. 성현이 되려고 하면은 아주 그이 냉분해가지고 그 아주 독한 약을 먹어서 어찌러찌러한 것처럼 그렇게 자기의 그 고질적인 그이병 요소들을 제거를 해야지 성현의 위치에 다다를 수 있다는가요? 그리고 즉시 불과 유유라. 즉 다만 이것은 불가하다는 거예요. 유유. 유유는 뭐예요? 좀 이렇게 한가롭게 느긋느긋하게 천천히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이 불가한 것이라는 거죠. 아주 맹기해가지고 맹분해서 아주 그이 떨치고 일어나서 아주 독한 약을 먹는 것처럼 그 자기의 사욕이나 고질되는 그이 잘못을 확실히 뿌리 뽑아야 이제 되는 것이지 대충대충해서는 불가한 것이라는 거예요. 셋이 말하기를 방언의 운, 방언이라는 책이 옛날에 있었나 봐요. 그 서한 때에 지역의 그이 방언이라고는 이제 그 지역의 고유한 말이죠. 그 말을 모아 가지고 낸 책이 있었는데 거기에 말하기를 음약이 독을 아주 독한 약을 먹는 거. 그것을 해대지간 그 바다와 큰이 산악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그래갖고 해대지간을 옛날에 지금 동해와 이 해산 사이의 지역 지금 이제 중국에서 말하는 산동 지역이라든가 뭐 이제 우리 이제 크게는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함하는 이제 동해 지역을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해대지간. 해대지간에서 위지 명현이라. 그것을 일러 명현이라고 했다. 방언이라는 책에 보면은 그 약을 아주 먹고 독한 것을 일러서 명현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면제황 씨 말하기를. 역인 삼인지 언은 소이 석 등문지 의요 종 이약 명현은 소이 여 기지라 면제황 씨 말하기를 역인이라는 것은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인용하는 거예요. 그세 사람의 말을 하나씩 들어서 인용하는 것은 성간과 그다음에 안현과 그다음에 공명의 이세 사람의 말을 하나씩 들어서 인용한 것은 소위 석등문지의요. 왜그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인용했냐면은 등문공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해서 석 등문지의 등문공의 의심을 풀어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이 약 명현은 마지막에 그 약이 어찌러찌러한 것으로서 끝맺은 거 그걸 얘기한 거죠. 끝에 이것을 약이 정신이 어지러운 것을 독한 약을 먹어서 정신이 어찌러찌러해야 병이 난다고 그걸 말한 것은 왜 그랬냐면은 소이려 기지라 그 뜻을 려그 멸려하기 위해서 더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 뜻을 더 힘쓰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독한 약을 먹어서 정신이 어찌러찌러해 하듯이 해야 병이 났듯이 분명히 아주 그 발분해서 노력을 해야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쌍봉 요시 말하기를. 전면에 문공 제거다가 견 맹자시에 시의 기자품 범하하야 불가 이위 요순이라. 쌍봉 요시가 말하기를 앞에 전면에 문공이 다시 갔다가 맹자를 만났을 때, 견맹자시 문공이 갔다가 다시 와서 맹자를 만났을 때, 그때는 시의 기자품, 그 맹자께서 그 등문공의 그 자질을, 공부받은 자질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심했냐? 범하 불가이위 요순. 그 작품이 그 풍부받은 자질이 좀 낮아서 그가 요순처럼 될수 없다고 의심하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맹자를 처음 만나서 그 맹자께서 사람의 성품은 본래 선하다 그러면서 요순을 일컬었을 때그 문공이 그 말을 처음에는 자기의 자질이 낮아서 아 그거 요순처럼 내가 될 수는 없지 그렇게 이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 맹자 이 성간 이하 삼설로 답지요. 그래서 맹자께서 그 성간 이하 안연이라든가 공명이 이런 세 사람의 그 설을 가지고 답을 했다는 거죠. 그에게 답을 해줬다는 거죠. 의심하니까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하지만은 전에 성간이라는 사람도 소면도 장부고 나도 장부인데 뭐 차이가 있냐? 또 안연도 이 순임금은 어떤 사람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야. 그렇게 훌륭한 일을 하면 나도 순임금처럼 될수 있다. 또 공명이도 이 주공께서 문왕이 내 스승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주공이 어찌 그런 말씀을 꼬기셨겠느냐. 이런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의심을 풀어주려고 했다는 거죠. 또 말 후에 맹자 고옹 문공 우 자이 기 토지 협소. 또 뒤에는 말 후에는 맹자께서 이 걱정했다는 거예요. 또 무엇을 걱정했냐? 문공이 또한 스스로 의심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의심했냐? 기, 토지, 협소. 내 우리 등나라 땅이 아주 협소했는데, 에? 무슨 요순처럼 그렇게 통치할 수 있는 나라 여건도 안돼 있는 건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할 수가 있겠는가 하고 또 이제 의심한 것을 의심할까봐 걱정을 했다는 거죠, 맹자께서. 그래서 고이 명현지설로 고지. 하시니라. 그래서 또그 독한약의 명현이라는 그 어찔어찔한 약을 먹어야 병이 난다는 그러한 설을 가지고 또 그에게 보여주신 것이다. 문공이 후레야에 후레 여기서 끊었네. 문공이 후레 문공이 뒤에 야능문 상례 하고 문 경계하니
문공이 뒤에 야 또한 능히 무엇을 물었냐 하면은 상례를 묻고 무은 상례 또 무은 경계 경계에 대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역족 견기 유의처라 또한 좋게 그 함이 있는 곳을 볼수 있다. 그러니까 아, 또 뒤에 상례도 묻고 또그이그 땅에 대한 아, 그 정전법의 경계에 대한 것도 묻고 이런 것을 보면은 좋게 큰 정치를 할 만한 것 그것을 볼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께서 이세 사람의 설을 인용해서 의심을 풀어주려고 했고 또그 명현지설을 또 이야기해서 좀더 자신감을 가지고 정치를 할수 있도록 이제 붙어서 줬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무는 위 내가 생각하기에 주자께서 생각하시기에 이설이죠. 무능이 맹자지언 성선이 맹자께서 성선을 말씀하신 것이 시현어 차 여기에서 처음 보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처음 보여. 성전 관절이다. 현으로 읽으려는 거예요. 그리고 상구호 고자지편이나 상세한 것은 뒤에 나오는 고자편에 갖춰져 있으나 그 성선에 대한 내용이 지금 여기서 처음 등문공 이상 여기서 처음 지금 나오고 상세한 것은 상구호 고자지편 뒤에 나오는 고자편에 다잘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연이나 묵식, 묵묵히 안 되는 거예요. 묵식이 방통지면, 묵묵히 알고 방통, 두루 통하면, 두루두루 통한다는 거예요. 묵묵히 알고 두루 통해 보면, 즉 7편지 중에, 이 맹자 7편 가운데에, 무비찰이라 이치 아닌 것이 없다. 맹자 7편 모두가 다시 잘 살펴보고 눈키 살펴보고 두루 통해 보면은 이게 다 7편이 성선을 설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 소이 학 전성지 리발 그것은 전성 앞에 성인들이 바라지 못하신 것, 그것들을 확충해서 넓혀서 넓힌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공호 성인지문, 그 성인의 문에 공로가 있다고 한 것. 이러한 말씀은 누가 했어요? 정자가 했죠. 그러한 말씀을 한 정자의 말씀이 정자지언이 신의로다. 그 믿을만 하도다. 믿을만 하다. 서산진시 말하기를 7편지 중에 무비찰이자는 7편 가운데 이치 아닌 것이 없다고 한 것은 여기 지금 직주에 나온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예요. 7편 가운데 이치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은 이치 성선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한 것은 무엇과 같으냐면 여언 무엇을 말한 것 같으냐면 인이 인이를 말한 것과 같고 또 언사단 사단을 말한 것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항상
맹자께서는 공자는 인 얘기했지만 의를 더해서 인의를 얘기를 했죠. 인과 의를 얘기하고 또, 우리 사단. 측은수호 사양 십이지심의 사단을 말씀하신 것과 같다는 거예요. 계기 대자. 대저 그큰 것은. 계기 대자는 지어 인 제왕지 애우이 권지 이행 왕도. 어디에 이른다는 거예요, 지어? 인제왕지 애우. 그, 제선왕이 앞에 나오죠. 훈종의 희생으로 쓰려는 소를, 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양으로 바꾸라고 그런 말이 있었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애우. 그 소를 아낀 것. 소를 애처로 한 것. 그것을 인해서. 권지 이행 왕정. 그것을 가지고 왕도 정치를 행하기를 권했죠. 아이, 그, 저희, 소도 그렇게, 애처롭게 여기는데, 백성들을 위해서 더큰 왕도 정치를 할수 있다. 왕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훌륭한 왕도 정치를 할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를 아낀 것, 그것으로 인해서 왕정을 행하는데 이르러서는 지어. 응? 여기까지 걸리는 거예요. 역인기 성선이 인지 강도야니. 또한, 그것은 또한 그 성품이 선하다는 것을 인해서, 그 성선으로 인해서, 그를 인도하기를, 인지 당도야니, 마땅한 도로서 그를 인도한 것이니. 성선으로 인해서, 그 소를 아끼는 그 본성이 착함으로 인해서, 그 왕도 정치라는 마땅히 행해야 할 도를 넌 충분히 당신은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인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2차 추지면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 2차 추지면 이것을 가지고 미루어 보면은 타 가식이다. 다른 것도 가식이다. 알수 있는 것이다. 다른 것도 알수 있는 것이다. 신한진 씨 말하기를, 임시어 하장의, 임시가 그 아랫장에서, 무엇을 말했냐 하면, 온 상례척, 상례를 말한 것이 있어요. 뒤에 나오는데, 뒤에 이제 주석에, 뒤에 이제 그 뒷장에 보면은 등전공이 이제 돌아가고 나서 그 상례를 어떻게 치르는 것에 대해서 등문공이 맹자에게 묻는 거기에 대한 이제 주석을 임씨가 거기에 단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했냐면 위 가험인성지선 인성의 선함을 가험 증험할 수 있다 가험 인성지선 이라고 하였으니, 이러하니, 역, 당, 이, 차의, 류로 추지라. 이것도 또한 마땅히 이러한 뜻의 부류로서 미루어 본 것이다. 이러한 뜻의 부류로서 미루어 본 것이다. 그러니까, 상례를 아주 극진히 치르려고 한 그것을 보고 거기에서 인성의 선함을 증언한 것. 그것도 또한 이러한 뜻의 류로서 미루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뒷장에 나오는 얘기를 갖다 이제 미리 여기서 지금
세주에서 언급하는 내용. 그 다음 이제 2장 보죠. 2장. 2장. 금정공이 홍, 제후가 죽을 때는 홍이라고 그러죠. 홍컨을, 홍이연을, 홍컨을. 천자가 죽으면 붕이라고 그러고 제후가 죽으면 홍이라고 그러죠. 금정공이 홍컨을. 세자 위 연우왈. 세자 등문공이죠. 그 세자가 연우 그럴 연벗 우자는 이거는 사람 이름이에요. 연우에게 일러 말하기를. 그 세자의 사부였어요. 사부. 그 연우에게 그 세자가 일러 말하기를. 석자에 옛날에 맹자, 상, 여, 아오노, 송, 이연을. 그, 옛날에 맹자께서 일찍이 나와 더불어서, 상, 여와 나와 더불어서, 아오노, 송, 송나라에서 서로 대화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맹자와 내가 일찍이 송나라에서 이 맹자를 모시고 내가 대화를 했는데, 그때 어심종불망이라니. 그 마음에 끝내 잊을 수가 없다. 그때 한 이야기들을, 맹자와 한 남은 이야기들을 내가 잊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지금 세자가 자기 사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금야 불행하야. 내가 지금 불행히도 지어 대관 지금 선왕이 돌아가신 그 상에 일렀으니 대고 대상을 얘기해요. 큰 상에 일렀으니 큰 상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니 오욕하자로 내가 그대로 하여금 연후 그대로 하여금 문호, 맹자 연후의 행사하노라. 맹자께 물은 연후에, 이 상례를 어떻게 치러야 되는가, 물은 연후에 내가 행사, 이 일을 행하겠다. 그 상사를, 상례를 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공은 등문공의 아버지다. 문공의 부야라, 문공 부야라. 연호는 세자지 부야라. 연호라고 하는 자는 세자의 스승이다. 스승 부자죠. 대고는 대상야라. 대고는 대상이다. 대고는 대상이다. 하는 여기서 행사할 때 사라고 하는 것은 위내라, 상내를, 상내를 말. 맹자에게 물은 연후에 내가 그 상내를 치르고자 한다. 그런 말 하는 거네. 연후지 추하야. 문어 맹자한데. 그, 문공의 사부인 연후가 지추, 추나라에 갔다는 거예요. 추 땅에 갔어요. 추 땅은 이제 맹자가 계시던 곳이죠. 가서 문어 맹자한테 맹자께 여쭌 거죠. 그 지금 선왕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승례를 어떻게 치르는 게 어떻게 치러야 할지 선생님께 여쭙고자 제가 신분을 받아서 왔습니다. 이렇게 맹자께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맹자왈 부력 선호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또한 좋지 않은가. 그잘 와서 잘 물었다는 거예요. 그 좋은 물음이다 하는 거죠. 친상
에는 신상은 고, 도, 자진냐니. 친상은, 그 어버이상은 참으로, 진실로, 스스로 다 하여야 하는 것이니. 자신이 할 바를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상에는. 그러니, 증자와의 증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사지일에 하며, 살아계실 때는 섬기기를 예로써 하며, 생사지일에 하며, 사장지일에 하며, 돌아가시면은 장사 치르기를 예로써 하며, 또 제지일에면 그 대사를 모실 때 예로써 하면, 제지일에 하면, 그러면은 가위 효이라 하시니, 그러면은 효라고 일컬을만 하다라고 하셨으니, 효라고 읽을 수 있다는 거야, 그 정도 되면은. 증자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데 대후질에는, 대후의 그, 얘는, 대후가 어떻게 흉내를 치러야 할지, 그것은, 오 미지 야 어니와, 내가 아직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직 배우지 못했거니와, 수연이나 그렇지만은, 비록 그러나, 오 상권지, 의론이, 내가 일찍이 들은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오상문지 의론이. 3년지상에, 3년의 상에, 자소지 복과, 이 상복이 이 거친 삼베로 아랫단을 꼬맨 것과 꼬매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그럴 때, 자체라고, 제자를 자로 읽어요. 자로, 상복을 읽을 때는. 그래서 이제 자로 읽으십니다. 자소는 그 아주 상복이 거친 삼베로 만들어진 상복을 얘기해요. 그것을 그 복과, 자소지 복과, 그 다음에 전죽지 전죽지식. 저는 미음 전자요. 죽죽. 미음과 죽. 죽을 먹는 것. 초상을 지를 때그 상복, 자소지 복과, 그 다음에 그, 음식을 어떻게 하느냐. 미음과 죽을 먹는 것. 그것은 다 천자 바로 서인하야.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천자로부터 거인에 이르기까지 3대 공제하니라. 3대가 똑같이 하였다. 3대가 똑같이 하였다는 거예요. 사원주 3대에서 다른 걸뭐 여러 가지 다르더라도 기본적으로 상복의 복제와 그다음에 미움과 죽을 먹는 거, 그것은 천자로부터 거인에 이르기까지 똑같았다는 거죠. 자는 음이 자다. 자로 읽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는 소거 반절이다. 소거의 반절이다. 그 다음에 전은 재연의 반절이다. 발음을 전부 얘기하고 있죠. 당시 제후 망 능행 고상래 그 당시에 제후들이 망 능행 고상래 옛 상례법 그것을 능히 행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행하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옛 상례를 행하는 자가 없었는데 오늘 이 문공이 동릉 이 차위문이라. 그 등문공이 홀로 능히 이것을 가지고 옛 상례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상례법에 대해서 맹작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로 맹자 선지시다. 그래서 맹자께서 그것을 좋게 여기신 것이다. 옛 상례법을 지키려고 하니까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우원 또 말씀하시기를 부모지상은 부모의 상은 고인자지심 소 자진자니 부모의 상은 참으로 사람의 자식된 자로서 마음을 다하여야 할 것이니 그러니 계비애지정 통질지의 대저 그 슬퍼하는 정과 비애지정과 통질지의 그 아파하는 뜻이 그 슬퍼하는 정과 그 마음을 아파하는 그 뜻이 비자외지라 비자외지 바깥으로부터 오는 것 자외지 바깥으로부터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의호 분공 어 차에 마땅하다는 거예요. 분공이 여기에서 이에 있어서 분공이 여기에서 유소 불능 자이로다. 유소 불능자의 유 있다는 거죠. 뭐가 있냐? 불능자의 스스로 능히 그만둘 수 없는 그런 마음. 스스로 능히 그만둘 수 없는 그런 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단소인 증자지언은 다만 소인 증자지언 증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증자의 말씀을 인용한 것은 본 공자 호 본지자니 본래 공자께서 본지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니 그 논어 위정편에 보면 논어 두 번째 장 편인 위정편에 보면은 맹의자가 효에 대해서 묻는 내용이 나와요. 맹의자라는 노나라 대부 중손 씨가 공자에게 효를 물었는데, 뭐라고 대답하냐면, 무의라, 무의라, 어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번지가 이제 공자를 모시고 가면서, 가는데, 공자께서, 내가 맹의자한테 그 맹자가 효를 묻길래 내가 어김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줬다 이렇게 말하니까 번지가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내용이 나와요. 논어에 보면은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해줬는데 또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다시 설명한 거죠. 그건 뭐냐 하면은 그것이 생사지일의 이세 가지예요. 살아있을 때는 그 예로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서 장사 지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예로서 모시는 것이세 가지를 어기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 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증자가 인용한 건데 실제는 공자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증자 상 동지 이고 기문 여하. 이 어찌기자는 이 의문사가 아닐 때는 뭐 아마도 이렇게 해석하시는데요. 추측해서 하는 말이에요. 아마도 증자가 일찍이 이것을 외워가지고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외워서 이고 기문인 여하 그 문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일 것이다. 아마도 이것은 증자께서 공자님 말씀을 외워갖고 있다가 그 문인들에게 얘기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그 말이 여기 전해져서 지금 맹자가 이 말씀하시기를 증자왈 이런 말을 앞에 썼다는 거예요.
3년지 상자는 3년의 상을 치를 것은 3년지 상자는 자생 3년 연후에 그 자식이 낳은 지 3년이 지난 후에야 자생 3년 연후에야 자식이 태어난 지 3년이 된 연후에야 며느 부모지 되라. 그 부모의 품을 면하는 것이다. 고로 그래서 부모지상을 필히 3년야이다. 그래서 부모의 상은 반드시 3년으로 하는 것이다. 자식이 3년이 지나야 부모의 품을 면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부모에게 다시 보답해드리는 그런 의미에서 3년의 상을 치른다는 거예요. 자는 의, 하, 공야니 그 옷의 아랫단을 꿰매는 것이니 눈이 봅니다. 불집왈 삼체요. 그 깊지 않은 거, 꿰매지 않은 거, 그것을 불집왈 참체, 참체라고 하고, 참체라고 하고. 음이 최다, 하동이다, 다. 이 쇠알 쇠자가 또 상복 입을 땐 최로 읽는다는 거예요. 음이 최다. 그래서 참최로 읽어요. 집지왈, 꿰맨 것을 일러 말하기를 자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상에는 참채, 꿰매지 않은 것을 입고 어머니상에는 재치, 자체를, 꿰맨 상복을 입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채, 자체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아랫단을 꼬매냐, 꼬매지 않았느냐. 소는 추야니 거칠 추자예요. 이 소라고 하는 것은 거친 것이니 추는 포야 추포야라 거친 삼베이다 거친 삼베이다. 올수가 이제 그 많은 것과 작은 것이 있는데 작을수록 거친 거죠. 그래서 부모의 상에는 가장 거친 삼베 옷을 입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소라고. 저는 저 미음 전자. 그것은 미안이 미아라. 미음 미자예요. 저는 미음이다. 상내에 3일에 3일 만에 돌아가시면은 상내에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면은 시식 죽하고 비로소 죽을 먹고. 3일이 지나야 죽을 먹는다는 거예요. 기장에 장례를 마친 거예요. 장례를 지내고서야 내 토사하니 그 거친 밥을 먹으니 거친 밥을 음이 사다 밥할 때는 사죠. 먹는다 하던 식으로 있고 그러니 이 뒤에 큰 조금 차 복음 귀천 통행제라. 이것이 복음과 귀천을 통행하는 예다. 복음과 귀천을 가리지 않고 통용돼서 행하던 예라는 거예요. 세주, 보죠. 예기상대기 편이 있는데, 상대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기 상대기에, 군지상에, 인군의 상에는, 그러는 자, 그 아들과, 공자들과, 대부, 그 공자, 중사, 이러한 자들이 개 3일 불식이라는 거예요. 3일 동안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3일 동안 밥을 먹지 않는다는 거죠. 임금이 돌아가셨을 때는 아들과 대부, 그 다음에 공자, 원사 이런 자들이 전부 다 3일 동안 불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와 대부 공자는 죽을 먹고
소사. 선비는 거친 밥을 먹고. 사소사 음수. 물도, 음료도 먹는다는 거예요. 거친 밥과 음료를 먹는데, 수음하고. 부인과 세부와 제처와 제처. 여러 여성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자들도 개, 소사 모두 다 거친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소사소음을 한다는 거예요. 임금, 이제 군지상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지상에는 어떻게 하냐. 대부가 돌아갔을 때는 주인과 실로와 자성이 개, 십죽하고 모두 죽을 먹고 중사는 소사 음수하고 중수는 거친 밥과 음료를 먹는다는 거예요. 여기 실로라고 나왔는데 실로는 기귀신야라 그좀 귀한 신하 실로 하면 이제 그이 신하 중에 원로 신하를 얘기를 하는 거 있죠. 귀신을 얘기를 하는 거고 중사는 중사 무리중자의 선비사자 쓴 거는 위 중신이다. 무신하들이다. 등산은 무신하들이다. 그리고 처첩은 소사음수하고, 처첩들은 소사음수하고, 사역 여지라. 사도, 선비들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는 것. 기 장애, 그 장례를 마친 거예요. 기장애, 장례를 마치면은 주인 소사 음수 하되, 주인은 그 거친 밥과 물을 마시는데 불식 퇴가하고 그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채소와 과일은 먹지 않고, 부인도 역 여지라. 부인도 또한 그와 같이 한다는 거야. 그러니 군 대부 사이라. 군과 대부와 사가 하나인 것이다. 연이 식 제거하고 연이라는 것은 소상을 얘기를 해요. 이제 그 장례 치르고 1년이 지난 거죠. 소상이 되면은 그때 이제 그 채소와 과일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이 식육이라. 여기서 상은 대상을 얘기를 해요. 이제 2년이 지나야 대상을 치러야 식육이라 고기를 먹는다. 이것이 고금 귀천통행지례라. 이것이 고금으로 귀하거나 천하거나 통용돼서 행해든 예입니다. 주자왈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맹자설 제도에 맹자께서 제도를 설하심에 제도를 말씀하심에 개거 기강이이라. 모두 들것자죠. 모두 그 별의를 들어서 말했을 뿐이다. 중요한 것만 그 골자가 되는 것만 들어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과 같으냐면 여전지십일 그 전에 십일. 상지 좌천자 달지리라. 그 상에 있어서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는 부유까지 응? 그런 것들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전지십일은 뒤에 나오는데 적을 거예요. 정전법에 있어서 세금 내는데 10분의 1을 내고 이러는 거. 전지십일. 그것을 얘기한 거고,
상례에 있어서는 천재로부터 서민에 이르기까지 이런 그 각만을 들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 제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만 들어서 얘기했다는 거죠. 맹자 답 등공 상례. 맹자께서 등공 상례에 대답하시기를. 불설 도세 쇠, 쇠 부술 쇠자요. 달게 부수는 거예요. 항하시고. 맹자께서 그 등공이 상을 묻는 것, 상례에 대해서 불설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 세세상. 그 아주 세분되고 자질구레한 것까지 이르러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지설, 다만 무엇을 설했냐 하면은 다소지복과 전죽지식 또 자천자 다로 서인 이것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소지복 그 상복의 거친 상복과 그다음에 미움과 죽을 먹는 것, 그리고 그것이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다 통용되는 똑같이 3대를 똑같이 했다는 것. 이것을 저이항, 이두 가지 항목에 대해서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항목은 변시, 대원, 대본이라. 이것은 바로 이것이 큰 근원이고 큰 근본인 것이다. 그래서 딱 그렇게 두 가지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항목과 먹는 거, 그리고 천자로부터 서인까지 다 똑같이 3년상을 치렀다는 거. 그 아주 가장 근본적인 것을, 본원적인 것을 얘기했다는 거죠. 그래서 대원, 대본이라고. 자진기심. 자진기심. 스스로 그 마음을 다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상례지 대본야라. 이것은 상례의 큰 근본인 것이다. 또, 3년 다소 전죽. 이것은 3년 동안 그 거친 3대 옷을 입고 죽과 미움을 먹는 것. 그것은 상례지 대경려라. 이것은 상례의 배경인 것이다. 대본과 대경만 딱 들어서 얘기하셨다는 거죠. 마음을 다 하는 것은 대본이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이런 상례에서 기본적인 형식 이런 것은 대경이라는 거예요. 맹자생 전국 화사 부득견 선왕 전경이라. 맹자께서 전국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부득견 볼수 없었다는 거예요. 선왕 전경이라. 선왕의 그 온전한 그러한 이 법도들 전경 선왕들이 행했던 그 온전한 법도들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 난세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연이나 그러나 기학득 공시지 정전화사. 그러나 그 공자님의 그 바른 전함을 배워서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그 학이, 그 학문이 공자님의 그 바른 전함을 얻어서 이어 문무지도
그 문모의 도에 있어서, 문모의 도에 있어서 식기 대자라. 그큰 것을 알았다는 것. 그큰 것은 알고 있었다. 문모의 도에 있어서 그큰 것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공자님의 올바른 전함을 얻었기 때문에 큰 것은 알고 계셨다는 거죠. 그래서 기고론 제도에 그 제도를 상고에서 논함에 있어서 그 제도를 상고에서 논함에 있어서 수약 소팔이나 비록 그 소략하고 좀 우월한 것 같지만은 대본 대경지 제조 그큰 근본과 큰 법도 그것으로 본다면은 유 불가득이 난자. 불가득이 난자. 가히, 어지러운 것들, 문란한 것들, 그것을 얻을 수 없음이 있었다.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시 위주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시 위주 주로 삼고 이것을 가지고 주로 삼아가지고 이 작호 인정 세변지 문지면 참작하자는 거예요. 무엇을 참작하냐? 인정과 사람의 그 정과 세상의 변하는 것을, 세상의 변하는 것을, 그것을 자꾸 참작해서 이 문지면, 그것을 가지고 이것을 문식을 한다면, 그러면은 예수, 선왕, 미지, 유나. 얘가 비록, 선왕이 있지는 않더라도, 선왕이 없어도, 여가이 의기의가. 선왕이 없어도 또한, 의로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다. 예로서 그때 전국시대였기 때문에 선왕들이 온전히 행한 법도는 볼수 없었지만은 이큰 법도 그거는 공자님의 이 가르침으로 전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주로 삼고 거기에다가 이 인정과 세변을 사람의 기본 정서와 세상의 그 법도 변함을 가지고, 그것을 참작해가지고, 그것을 잘, 정리한다면은, 비록, 선왕의 법도가, 없더라도, 또한, 그, 의로서 이것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좀더 마저 보죠. 후세에, 의례자는, 예를 의논하는 자들은, 불명호차, 여기에 밝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밝지 못하였다. 그래서 고로, 상이 기 도수 젊은지, 또 불비라 하야. 그래서 항상 그 예절의 도수와 젊은이 그 조금 받쳐지지
조금도 갖춰지지 않았다. 조금 갖춰지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이 불감이, 라가. 감히 그것을 행하지 않다가, 예, 그 도술화 젊은이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해서 행하지 않다가, 둘이 치후 대 불비 이후의 이하니. 불비 이후의 이하니. 끝내, 마침내, 끝내. 크게 나아간 거요. 크게 어디에 나가냐면은 불비. 크게 갖추어지지 못한 것에 나아가서, 나아간 이후에 그만둔다는 거예요. 행하지 못하다가 끝내 크게 갖춰지지 못한 이후에 그만둬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 차유향 소위 핀탄디아라. 이것이 유향이라는, 유향은 이름이 사람이 인명이에요. 유향이라는 자는 전환시대에 경학을 연구하던 이제 학자인데, 그 유향이 이것을 탄식했던 것이 적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을 썼어요. 유향이 이것이 유향이 깊이 탄식했던 까닭이라는 거예요. 소위 심탄지야. 연이나 그러나 무맹자 지학. 그러나 맹자의 배움이 없이 무맹자 지학. 맹자의 배움이 없이 강위지 이것을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것을 억지로 행하려고 하면은 여숙손통, 이것도 인명이에요. 숙손통과 조포 기립포자죠. 이것도 인명이에요. 숙손통과 조포 이 자들이 전환과 후환 때에 여러 가지 예절과 법도를 정리해서 제도를 마련한 사람들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숙손통과 조포의 귀한 무리들과 같이, 이거 무리들과 같이 되어 가지고 여 숙손통 조포지류 아니야. 시우 불면호 사의지 착이 의라. 면하지 못할 것이라는 거예요. 사사로운 뜻에 천착할 뿐임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숙손통과 조포 이런 자들이 좀 사사로운 뜻까지 해가지고 그 예절의 제도를 정비하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 부류와 같이 그 사사로운 뜻에 천착된 것, 그것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조시 말하기를 자천자 바로 서인,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 이것은 서인은 시무 귀천지 별이요. 이것은 귀천의 구별이 없는 것이요. 천자로부터 서인에 이르기까지니까 이것은 귀천의 구별이 없는 것이고, 3대 공지는 사원주 3대가 똑같이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시무 고금지 이가 이 다를 이자죠. 이것은 바로 고금의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3대가 공지했다는 것은 고금의 다름이 없다고 하는 것이다. 여기까지 보죠.